두 개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두 개 사는 거 아니에요? 두 개 사신다고요? 네. 4090을 두 개 사시면 과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롤렉스도 두 개 사고 왔는데요. 4090이 250이 넘는데요? 롤렉스는 1000만 원이더라고요. 장비가 와. 원래는 저쪽 방에서 하신 거고 지금 이 방으로 그러면 옮겼어요. 그렇죠. 네. 원래는 분명히 예전 백그라운드는 침대가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주 오는데 아무래도 안방에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아이 카메라가 이제 또 카메라 예. 앵글이 아무래도 예. 이제 좀 사적인 네. 공간을 좀 아, 그렇죠. 있으면은 좀 논란이 있을 만한 게 이제 혼자 이제 벗는다 이 정도밖에 없겠지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거 RCT 좀 받으셨나요? 이거 좀 그러니까 아, 네. 이거 눈쟁이님 모신다니까 무조건 이거 사드려야 된다고. 아, 그래요? 예. 아유. 유명하시더라고요. 복숭아 아이스티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이거 없으시면 집에 간대요. 아, 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아, 집에 가진 않나요? 아, 저 그런 적이 없는데? 아, 좀 와전이 많이 된 것 같네요. 아, 시청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윤진이 저희 되게 오랜만 아니에요? 저희 그 대회 이후로 저분 더 네. 그 배그 대회 때니까 한 4-5년 된 것 같은데? 똑같으시네요. 근데 송출링 마우스를 유선을 쓰고 계시네요? 무선이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네. G304 같은 배터리 네, 들어가는 맞아요. 이제 그런 거 쓰면 훨씬 더 편하시니까. 네, 맞아요. 사러 가는 게 귀찮아서 안 하고 있다가 쿠팡에 그냥 주문을 시키시면 아, 맞죠. 아, 저희 여기 이마트 팔아가지고 아, 그쵸. 그 일렉트로마트 네. 가면은 팔거든요. 네. 이제 맥마님한테 아, 그렇죠. 잠깐 나가는 김에 맥마님 나가는 김에 사오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나가는 김에 그냥 하나만 부탁드리면은 사서 되면 되니까. 왜냐면 저 선이 있는 게 거슬려서 일단 책상기를 최대한 깨끗하게 해놓고 하는 게 왜냐면 이제 합방도 자주 하면 그분들마다 이제 그게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세팅도 다르고 해서 최대한 넓게 확보해 두는 게 좋아서 게이머는 책상이 깨끗하긴 해야죠. 그렇죠. 네. 게이머는 깨끗해야죠. 네. 아, 그리고 혹시 들으셨나요? 어떤가요? 이뽀 놀러 온다던데? 아, 맞아요. 이뽀 갑자기 놀러 온다던데요? 저녁 먹으러 온다던데요? 저한테도 갑자기 구리나, 너희 집에 저녁 먹으러 갈게? 이러더라고요. 저녁? 이러니까 너희 집에 눈쟁이님 온다며? 이래가지고 밥 먹으러 갈게?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오겠다는데요? 왜? 원래 뭐 준비해오겠다. 그러면 내가 뭐 먹고 싶어 이래서 나는 진짜 이런 거 잘 못 고르는데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걸로 갖고 갈게 이러더라는데 갖고 온다고요? 배달을 시키는 게 아니고 와서? 아니 저 만들어 오면 안 먹을 거예요. 아, 그쵸. 재료를 사오진 네, 않겠죠? 그쵸, 네. 재료 사오면 저 내쫓을 거라. 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눈쟁이님 이렇게 도와주러 왔는데 이뻐 음식 같은 거 먹일 수 없거든요. 전기차는 자, 근데 요즘 전기차 별로라고 아직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건 이제 옛날부터 나왔던 네. 얘긴데 솔직히 말해서 아저씨, 지금 장거리 좀 많이 가야 다니거든요. 아, 어느 정도 장거리를 많이 다니죠? 400km, 500km? Nope. 그런 거면은 전기차보다는 기름차가 편하실 겁니다. 얘는 써야 하나요, 얘? 예. 배 아프던데 어떻게 쓰시길래 눈이 아프죠? 뭐 이렇게 쓰신 거는 아니시잖아요. 옛날에 한번 그렇게 썼어요. 이 정도면 예 밝기 거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아. 카메라 앵글 보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 20%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0%는 이제 와 그냥 무슨 모델 촬영하는 곳 가서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100%? 네. 유정이 그때 먹었던 스테이크의 맛이 기억나네. 미국에서 막 이쁜 네. 누나가 막 아 그러니까요 그 해줬던 스테이크 맛 아 그거 맛있죠. 한국에서 다시는 그 뒤로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정도 급여에 못 먹죠. 그 아, 장난 아니었는데 다시 먹고 싶긴 하네요. 뭔가 딱 주식 잘할 것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오늘 방송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죠. 아무일 거 아니라 겁줬어요. 월요 12시간 걸린다. 요즘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안 걸리는데 문제만 없으면 문제가 있으면은 예, 그 문제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 게임 하시면서 이제 문제점 그 만 원으로 바로 그 아 5분 만에 찾아주셨던 그 아 문제가 생겨도 5분이면 되지 않나요? 아 여러분 네, 보시면 화나시지 않나요? 선 꼬여 있는 거 보시면 예. 네. 되게 단호하게 네 1초 만에 대답이 나오시네요. 아, 네. 맥마 죄송합니다. 왜? 지슈라를 샀어요? 저 지슈라 샀어요.
송출은 그냥 304 같은 거 써도 상관없을 텐데 지슈랑 오히려 귀찮지 않을까요? 배터리 관리하기? 304는 이제 그 배터리 껴서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번 꼽으면 1년은 써요 걔는. 사실 이 지슈랑 오래돼서 이 지슈를 옆으로 옮기고 얘를 듣고 오지 그렇죠. 떼놓는 게 나으실 거라. 너무 잘 보였는데. 너무 잘 보이네. 어디 있었죠? 아니 세계 선물 쪽에 있었어. 분명히 아까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엄마가 네. 저한테도 체크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체크해달라 부탁했거든요. 세계 선물 쪽에 절대 없다는 거예요. 네. 저번에 차에 뭐 놓고 와서 안경 놓고 와가지고 한번 안경 있는 거 확인만 좀 해줘 하고 부탁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 의심하고 제가 한번 더 내려갔는데 있었어. 저도 아까 전에 택배가 저게 똑같은 데서 시켰을 텐데 3200X를 왔는데 60X가 안 왔다길래 그게 말이 되나? 같은 데서 시켰는데 저게 재고가 없을 제품도 아닌데 그래서 저 배송 관리도 돼 있길래 택배 아저씨도 이제 억울하듯이 이제 전 낫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억울하지.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끊었는데 네, 진짜 억울했던 네. 거였죠. 예의 바르겠어 다행히. 그렇죠. 막 아니 기서야 씨 이 찾아봐도 없어요. 없잖아요. 막 이랬으면 네. 이제 진상. 진상. 저거 어디서 보던 사람? 유튜브에 그 사람 아니야? 어? 그래가지고 억울합니다. 이제 글 올라가고 이제 사과 영상 올리고 그럴 뻔했네. 너 때문에 유튜브 망할 뻔했어 나. 그렇죠. 금방 거의 기로였다고요. 그러니까, 금방 인생의 기로. 나락에서 결국 밀려 있던 나를 너무 갔는데. 아 며칠 청소를 해놓긴 했는데. 이게요? 더럽네요. 언제 옮기셨죠? 두 달 됐나? 근데 두 달 만에 이렇게 더러워질 리가 없을 텐데? 두 달 전에도 더러웠을걸요? 아 원래 이 방은 더러운 상태였다. 그쵸 이게 제가 쓰던 방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더럽대잖아 문재기님이 이거 밑에. 문재기님 바지가 그냥 신색이 될 것 같아 지금 검은색에서. 아니 청소기 안에서 청소기 청소기를 돌렸네요. 지금 네 물티슈 당겼습니다. 이 정도면 꼴찌는 아니죠 저희들이. 그쵸. 네. 이 정도면은 맞아요. 이제 티어를 1, 2, 3 티어로 많이 나눈다고 하면은 한 2티어 정도 되죠. 그렇죠. 아니다, 5티어까지 나눕시다. 5티어까지 네. 나누면은 2. 5티어에서 2티어요? 그쵸. 그 높은 거 아닌가요? 그쵸, 그쵸. 다른 쪽은 상태가 어떤 거예요? 야, 어떤 집들을 다녔길래 이제. 아니, 저희 집이 근데 그렇게 더럽게 살진 않아요, 제가. 그쵸, 네. 이 정도면은. 아니, 이거 택배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택배 없으면 깔끔해. 그쵸. 정리 잘 해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얘가요? 나 정리 잘하지. 나 정리 잘하지. 왜 못 믿으세요? 정리 잘하는데 이제 잘 못 볼 뿐이지. 쓰레기도 못 보더라고요. 키보드는 근데 왜 저거 쓰시는 거죠? 갓데리가 추천했어요. 하이퍼엑스 저걸요? 네, 별론가요? 나쁘지 않아요? 돼지 새끼 저한테 이상한 걸 주장했군요. 이 새끼 제 발로란트 실력을 지금 시기와 질주를 해가지고 저한테 더 못 늘리게 하려고 왠지 브레이킹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어때요? K70 다 써야지. 아 K70이 지금 1티어입니다. 아 그래요? 압도적 1티어. 뭔가 음흉했어요 저한테 지금. 왠지 자기는 안 쓰는데 저한테 그랬었어요. 자기가 제일 갖고 싶었던 키보드라고. 아 본인은 안 쓰는데? 아니 그럼 왜 추천하는 거야? 4000바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나왔나요? 4090 이거 두 배. 근데 못 사잖아요 지금. 살 수 있어요 이제 판매해요. 사람 200... 너무 많지 않나요? 아 충분히 살 수 있을걸요? 성능 어떤가요? 두 배입니다. 두 배요? 개쩔어요 그냥. 와... 4000바트 아 이번에 그거 샀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오는데 근데 안 된다고. 아 근데 그거 뭐 산다고 바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오죠? 사장님 4090 있나요? 4090 있죠. 뭐가 있나요? 그게 좀 좋은 거. 슈프림이 지금 DLX1에 들어가나요? 혹시 오늘 되나요? 네, 퀵 1000원으로 와야 됩니다. 그저께인가 아마 퀵으로 본체 보내셨던 거기 되네요. 와, 능력자. 와, 저 약간 존경하게 됐어요, 방금. 아, 그래요? 네. 다 있죠. 아유, 감사합니다. 4000바트 나중에 보급형 나오시면 네. 청출컴에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개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두 개 사는 거 아니에요? 두 개 사신다고요? 네. 4090을 두 개 사시면 과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롤렉스도 두 개 사고 왔는데. 4090이 250이 넘는데요? 롤렉스는 1000만 원이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그거를 네.
아 왜냐면 송출컵은 4090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밑에 네. 거 나온 거 써도 네. 상관이 없다. 근데 지금 출시된 건 4090밖에 없어요. 네. 고급형들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아. 근데 이제 4000번대를 송출컵에 달려는 이유는 네. 글카 송출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됐어요. 그러니까 화질은 똑같은데 네. 파워가 이제 두 배가 됐어요. 동시 송출 같은 거 할 때 좀 더 넉넉하게. 근데 지금 세팅으로도 원하시는 그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네. 혹시 나중에 모니터를 만약에 4K로 바꾸셨을 때 네. 4K 녹화도 하면서 송출도 하고 송출도 뭐 4K가 하고 거기다가 뭐 FHD로 트위치 여기 송출도 하고 나중에 뭐 다른 데 또 한 개 더 할 거면 그것까지 조져도 글카 송출만으로 다 때울 수 있다. 아. 근데 굳이 지금은 2사 송출의 원 녹화 정도는 충분하다. 아 그럼 3090을 일로 달면 되겠네요? 아니요 3050도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네. 그래서 4090이 지금 굳이 라고 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100 언더로 나오는 그냥 보급형사도 똑같은데 아 그쵸 그쵸 굳이 돈 낭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네. 그리고 지금 그만큼 성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아 그쵸. 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그냥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알겠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걸 카는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돈은 네. 아껴야지. 옛날부터 준쟁이님 세팅 영상 많이 보면서 아 나도 한번 세팅 받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하는 게 더 업그레이드돼서 좋긴 합니다. 이제 점점 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 디테일이 네. 이제 좀 있다 옛날에 비해서. 아 그럼 딱 좋을 때 제가 이제 한 거네요. 그렇죠. 멋있네요. 이제 저랑 발로란트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티어가 그렇게 안 높기 때문에. 어디시죠? 저는 한석 초월이래. 한석 초월이면 저랑 도란 가네요. 저 불멸이거든요. 아 한석. 정말 아무리 봐도 갑대드가 나 레디 못 지키게 하려고 함정 봤어 저거. 반응속도 몇 살인데? 몰라 나. 이게 한 8ms 정도 되나? K70이 1ms 1이에요? 0.1 아니었어요? 어디서? 제가 얼마 전에 사가지고. 아 그 0.1은 이제 그 스위치 자체 그거 말하는 거고 아~ 키보드 자체에도 이제 CPU 같은 게 있어요. 키보드 안에 걔들 성능이 다 달라요. 백마야 눈쟁이님 화낸다니까. 죄송합니다. 0.1 아닌데 왜 0.1 아닌가요 이래. 눈쟁이님 모르겠어? 어? 너가 아닌 걸 모르겠냐고. 그렇긴 해. 아 나 이제 발로한테 좀 잘해질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우리 K70도 퀵할 수 있냐? 어? 전화해서 퀵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오버 시스템 한번 같이 보내면서 근데 이미 출발했을라나? A few moments later. 아 키보드 연락 왔나요? 아니요 큰일 났습니다. 키보드가 이제 없게 됐죠. 며칠 동안 맥 맞고 훔쳐서 쓰면 되니까. 내꺼? 촬영 중인가? 네 촬영 중이네. 왜 나오면 안 돼요? 아예 살 빠졌니? 아 빠졌어. 오늘 잘 됐네 결과는 뭐 아, 뭐 눈쟁이님 걱정했다고. 뭐? 너가 음식 갖고 온다길래. 아, 저, 아, 어? 아, 그런 적 없어. 걱정했잖아요, 눈쟁이님. 아, 저 그런 적 없어요. 카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에? 진짜 안 잘랐어. 잘 잘라, 내가 내기로 들었는데. 아니야, 심한 말을 못 들었잖아. 심한 말 안 했어. 뭘 좀 잘라. 나 이제 여자 할 거야. 네? 여자를 꼬신 거 일단 조금 이제 컵 사이즈가 그런 것 같긴 해. 저요? 아니요, 저 역해 말고. 컵 사이즈가 늘어난 것 같긴 해. 그치. 엄마 나를 따라 잡겠어. 라이벌이야 지금. 아이 내 영상에서 이상한 말 하지 마. 아 제가 이제 눈쟁이님한테 저 눈쟁이님 세팅 안 해주면 방송 접을 거라고 제가 이제 적게 듣고 그랬어.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세팅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네. 진짜. 그렇죠. 아직 세팅을 할 것들이 더 나중에 남긴 했다. 키보드도 그러니까, 바꾸고 네. 키보드도 두 개 쓰는 게 아니고 한 개로 쓰고 네. 그 키보드 이제 게임컴 송출컴 전환하는 그 버튼으로 돼 있는 거를 추가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추가하고 나중에 이제 글카 4090 바꾸고 맞아 4090 샀거든요 여러분들. 하지만 원래 퀵으로 시켰나? 네, 원래 퀵으로 시켰는데 이게 안 와서 택배로 내버려서 월요일에 나올 거다. 네. 아, 눈쟁이님이 천안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오실 일이 있어서 그때 한번 세팅 또 도와주신다고. 차라리 뭐 한 시간 정도 잠깐만 하고 네 있어. 맞아요. 나머지 다 해도 가지고. Several days later. 아, 저 사공부 너무 잘 보셨어요. 아 그리고 여기 뭐? 플레이스테이션 그거. 아 플스 그것도 있었지. 괜찮을걸? 카메라 세팅 그럼 다음에 부탁드려야 되는 것 같아. 카메라도 지금 조명은 애초에 저번 EOS RP 할 때 다 맞춰둔 거라서 네. 그리고 지금 세팅도 넣어뒀고 아마 디테일하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원격으로 조금만 그 원격으로 들어서 렌즈는 뭐 조금만 여기서 네 원격으로 끝이라서 렌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만 하고 싶다. 근데 지름 너무 멋있다. 나 그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거 넣어야겠다. 안돼. 필자님. 안돼. 화면 안 나오지만 넣읍시다. 이거 안돼. 내 방송.